우선 하늘을 먼저 색칠해 줄게요. 이거는 222번으로 위에는 조금 짙은 하늘을 색칠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래쪽에는 223번으로 색칠해 줄게요. 좀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덧칠해 주듯이,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휴지도 써보고 했는데 휴지보다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게 더 좋았어요. 이렇게 키친타올로 문지르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얘는 좀 뻑뻑한 느낌인데요. 뻑뻑한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면봉으로 하겠습니다. 면봉으로. 오일 파스텔은 장점이 덧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칠면 마치 부드러운 아크릴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부드러워져요. 270번인데 일단 밑그림을 그리듯이 전체적으로 색칠을 해주고. 248번이에요. 이거는 화이트 컬러예요. 이거는 250번. 살려보겠다 생각으로. 이거는 245번이에요.